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오늘도 뭐 시장 흐름 주가 보니까 좋지는 않은데요. 이제 9일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될 예정이라는데요. 이 소식 성주원 기자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200 지수는 쉽게 말하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위에서 200개 기업을 말하는 네.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그 순위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그 지수에 편입이 되고 그에 맞춰서 또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제 그 일반적인 편입보다 더 빠르게 조기 편입에 네. 해당되는 그런 또 요건이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지난달에 상장한 이후에 이 코스피 200 지수 조기 편입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곧 조만간 이번 주에 이제 조기 편입을 앞두고 네.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도 워낙 시총이 큰 종목이었고 또 카뱅은 상장 직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뭐 코스피 시총 10위 안에도 진입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이 상장일로부터 15거래일 동안 평균 시총이 코스피 50위, 지금 코스피 50위가 하나솔루션이 한 7조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이내일 경우, 그거보다 시총이 클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로 코스피 200에 조기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는데 이것을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모두 충족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특례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 시점은 9월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인 이번 주 목요일 9일이죠. 9일에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기 특례가 된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또 편입이 또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려의 목소리 또한 지금 뭐 적지 않은데요. 이 내용도 전해 주시죠. 네. 네,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이제 수급이 상당히 이제 좋아질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뭐 ETF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뭐 수십조 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자금들이 결국은 그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을 또 편입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분 매입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일단 먼저 보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현재 한 6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현재 시가총액과 그리고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을 비춰봤을 때 코스피 200에서의 비중이 카카오뱅크는 한 0.47%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은 0.4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추종하는 자금의 규모가 60조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60조 원 곱하기 0.47% 또 60조 원 곱하기 0.49%로 계산을 해보면 단순 계산입니다만 어쨌든 이번 편입에 따라서 카카오뱅크로는 2,820억 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2,940억 원 정도가 이제 매입 자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 정도 자금은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을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니까 상당한 네.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루 종일 거래되는 그 물량이 한꺼번에 그날 네. 새롭게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니까요. 네. 상당히 그날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 이 코스피 200 조기 편입으로 인한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주가의 기대감으로 네.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번에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의 그 조기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그 조기 편입이 이미 예견이 돼 왔고 그렇죠. 너무나 확실했기 네. 때문에 연기금을 네. 중심으로 기관들도 계속해서 이미 꾸준히 순 매수를 해왔습니다. 네. 그 이제 그래프를 보면요. 상장일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저 실선이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고요. 네. 그 밑에 있는 실선들이 이제 연기금과 기관들의 어떤 순 매수 추이인데 네. 지금 대체적으로 다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들, 특히나 연기금을 중심으로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을 이미 많이 매수를 해왔다라는 네.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일단 그 추종 60조 원 곱하기 0.47% 했을 때 예상되는 네. 한 2,800억 원, 2,900억 원 정도의 매입 규모가 이미 어느 정도 기관이나 연기금이 이미 확보한
그런 물량일 수도 있다라는 네.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대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의 시선, 우려의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되게 되면 공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전에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없었지만 이제는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네. 점 이런 점들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에 타겟이 된다는 것은 주가가 이제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제 외국인들이란 기구가 큰 손들이 나서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기자 그 문제는 의무 보유 확약 이 물량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라는 네.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주가의 빨간 경고등이 켜진 이유도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풀릴 예정인 의무 보유 확약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그 물량 때문인데요. 네. 의무 보유 이제 확약 물량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를 할 때 그 더 많이 배당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걸립니다. 그래서 네. 15일, 뭐 한 달, 세 달, 6개월 이렇게 이 기간 안에는 무조건 팔지 못하도록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의 잠근 장치를 걸어두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건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기간 마음대로 팔 수가 있으니 대량 매도하게 되면은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그렇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리스키하다라고 이제 곳곳에서 우려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네. 지금 카카오뱅크 주가로 보면 오늘까지 이제 4거래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7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이게 7만 원대로 간 게 3주 만에 예, 벌어진 예, 네. 결과였습니다. 사실 이 카카오뱅크는 2일부터 급파강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정사업본부의 블록딜, 그러니까 블록딜은 시간의 대량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나왔습니다. 1조 한 1천억 원 규모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으로 이제 비로소 이제 주가가 이제 줄줄이 떨어지는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기관들의 그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1개월 그 의무 보유를 확약한 물량을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기관 배정에서 한 8.72% 해당되니까 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언제든 오버행이라는 거는 언제든 잠재적으로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거 이걸 이제 얘기하거든요. 네. 이 우려감이 바로 지난 2일 주가 급락의 원인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정사업본부 쪽에서 블록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엑시트 자금을 이제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온 거니까 네. 이를 본 기관들도 있을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뭐 예스24나 넷마블이 해당이 되는데 이들도 우정사업본부의 그 예를 봤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초기 출자자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도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예, 이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출렁일 수 있겠다라는 분석 시장에서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 보면은 역시 지금 46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문제는 공모가를 여전히 밑돌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상장 직후 공모가를 웃돈 날이 며칠 없었습니다. 이 거래일에 좀 불과했다. 이 종가 기준으로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싶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10일입니다. 기관 배정 물량이 16.9%에 해당이 돼서 현재 주가로 계산을 해봤을 때 4,500억 원 규모 물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또 한 번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그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일례로 뭐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나 그리고 하이브 등 대형 공모주가 이런 사례를 피해 가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런 일련의 예들이 있어서 좀 우려감이 시장에 좀 드리워진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뱅크 성장성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고요. 크래프톤도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 결국 수급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둬서 투자 전략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두 종목 어떨까요? 네. 앞서서의 답변과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네. 지금 이 두 종목이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MSCI 한국 지수 편입에 따라서 수급 효과 때문에 8월은 주가 흐름이 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 그러니까 기대 심리 이런 부분은 이제 종료가 됐고 그리고 앞서서 설명해 드린 의무 보유 물량 출회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주가 방향에 대해서
그 의견은 사실 좀 엇갈리고 있어서 네. 예,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신한금융투자의 분석을 들어보면 오버행 리스크가 이제 불거진 것은 여전히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정사업본부가 제안한 가격 범위의 최상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모든 물량이 이제 소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여전히 투자들의 수요가 높다라는 건데 그래서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할인율을 좀 최소화한다라는 의미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예스24나 그리고 넷마블 쪽 일부 물량 출회가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했고 그래서 뭐 조정 씨의 매수 의견을 좀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뱅크의 차별화된 성장성은 역시 있습니다. 상품 혁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걸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플랫폼 전략이라고 하죠. 그리고 IPO 자금 유입으로 분기당 한 50억 원 정도 이익 증가세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고요. 최근 골드만삭스가 새롭게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그게 이제 94,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이 앞으로 성장 속도가 주가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크래프톤 주가도 이틀 연속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상장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기점으로는 두 달 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수요 예측 단계에서 3개월 의무 보유 그 확약을 건 기간 물량이 현재 주가로 6,3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장 기준 6개월은 이제 내년 2월 정도가 될 텐데 이때 이제 기관이 보유한 대부분의 보수 그 보유 물량이 이제 해제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유통 가능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41.5에서 63.7%까지 크게 뛴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래프톤 자체는 펀더멘털의 이상은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버행 이슈 우려감 그렇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 유지해야 된다라는 전략 유효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